안녕하세요.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. 오늘은 아름다운 색깔로 표현해보는 에코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부 받으신 에코 가방 만들기 키트의 재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되는 재료는 에코 가방, 먹지, 꽃 그림,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사용한 섬유 마카펜 세트, 스카치 테이프, 가위, 연필입니다. 먼저 키트에서 에코 가방을 꺼내주세요. 꽃그림 가장자리를 가위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꽃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놓은 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. 먹지는 까만 부분이 밑으로 가게 꽃그림 아래쪽에 고정해 주세요. 그리고 연필을 이용하여 꽃그림 선을 따라 그려줍니다. 꽃그림이 완성되면 먹지와 그림을 떼어낸 후 섬유 마카펜을 이용하여 좋아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여 색깔을 칠해주시면 되세요. 주의할 점은 색깔을 칠하실 때 밝은 색부터 먼저 사용하여야 얼룩덜룩하게 번지지 않습니다. 완성된 에코 가방입니다. 꽃에 선을 넣어 주시려면 하루 정도 말려 주신 후 검은색으로 꽃 라인을 따주셔도 되세요. 섬유에 염색이 되는 특수한 성분의 마카펜이기 때문에 색칠하신 에코 가방을 하루 정도 말려 주시면 다음날부터 묻어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